여기 올라가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특별시에서 왔습니다. 저는 제주 여기 제가 다 메시지 들었는데 이렇게 뭐 밑에서 오면 지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도 가장 밑에서 왔지만 저는 국제도시에서 왔어요. 국제도시.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날아가가지고 이제 자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캠프의 주제가 지금은 이제 지난주는 그 나를 살리는 그 묵상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교회 살리는 치유 캠프입니다. 치유 캠프.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걸 하려면 교회 살리는 치유 캠프를 하려면 먼저 나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행복자의 기도,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아는 기도입니다. 행복자, 나의 정체성은 행복자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죠. 24. 우리가 이제 서른 쪽으로 서울 지부 캠프 방향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렘넌트 24 캠프입니다. 렘넌트 24 캠프. 렘넌트 24 캠프. 이건 주인공이 누구냐면 렘넌트죠. 렘넌트가 주인공이에요. 렘넌트가 주인공인 캠프. 렘넌트가 이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주제 캠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제 캠프로 우리가 했는데 처음에 첫 번째 한 두 달 정도 지금 나를 살리는 24 보좌 캠프 지금 보좌를 누리는 캠프를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보좌를 누리는 캠프 보좌화 누림입니다. 보좌화를 누리는 것이 지금 캠프의 키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24 보좌와 캠프. 나를 살리는 24시 보좌와 캠프. 내가 서른만 쓰다가 여기는 못 쓸 것 같네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묵상 캠프였습니다. 묵상 캠프. 묵상 캠프. 제가 이제 그 묵상 캠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금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묵상 캠프를 40일 잡고 해서 지금 7차까지 왔거든요. 7차. 7차까지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들숨 날숨 하면서 그 393의 기도로 깊이 이제 기도하는 건데 이제 형태는 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적으로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하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처음엔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시키는 거는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틀을 바꾸는 행복자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신명기 33장 29절과 마태복음 26장 40절을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는 행복자, 하나님 자녀, 행복자인데 신분과 권세가 이미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미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좌와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당연히 묵상 캠프 안 해도 그냥 묵상 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왜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우리 영적 상태잖아요.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고 저의 상태예요. 저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저 그렇게 7차까지 했는데 7차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도 혼자서 스스로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그 부분을 갈아엎는 게 묵상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다 보면 이게 되어지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인데 한 시간 많잖아요. 5분도 할 수 있나요? 5분. 5분도 혼자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못한 여러분은 다 할 것 같은데 우리 제주는 5분도 하라고 하면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전도자께서 5분만 해도 된다고 5분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24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고 내가 플랫폼은 모든 모여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플랫폼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파수망대가 될 수 있고 내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안테나 역할을 해야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가 두 비서인데 고진욱 장로님 이야기예요. 고진욱 장로님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서인데 이화여 대에 나오신 비서 한 분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대요. 아주 저녁 늦게까지.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근데 장로님은 빨리 가라. 좀 설설하고 가라. 이렇게.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게 돼서 두 번째 비서가 왔는데 그 사람은 땡! 하고 오면 또 땡! 하고 가고. 근데 일처리를 누가 잘하냐면 땡 하고 왔다가 땡 하고 가는 사람이 일처리를 잘하는 거야. 왜 일처리를 잘하나 했더니 이분은 혼자서 다 알아서 뭐 찾아가지고 다 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딱 이것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그거 하려다가 일도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런 건데 이분은 이 사람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이렇게 다 소통해서 그 매출도 엄청나게 매출을 많이 남긴대요. 저 그거 들으면서 아, 옛날 내 모습 아닌가. 나 이렇게 고지식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다 하고 남 이렇게 연결하지 못해가지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불통이 돼서 혼자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심히 혼자 일은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아홉 가지 흐름을 보지 못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여러분이 그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요즘에 그 자폐증이 많잖아요. 자폐증이 너무 많은데 이 자폐증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자폐증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걸 가지고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자폐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점검해 보는 게 우리가 묵상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24시 보좌 캠프.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와 세 가지 뜻. 세 가지 뜻 아시죠? 이방인의 뜻. 237 빛을 비치는 이방인의 뜻.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기도에서 치유하는 기도의 뜻. 치유. 그리고 아이들의 뜻. 서밋. 우리가 이런 그 캠프 무슨 캠프인지 알죠? 우리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당연히 살게 돼 있고 그런 왜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서 현장을 살리는 거. 우리는 지금 현장 어디가 있어? 237 빛 비치고 5천 종족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하면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만 대학과 어디 있어요? 여기는 450, 지금 거의 500대학이라고 하지만 저는 나중에 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450대학. 우리 여기 서울은 100개인가요? 100개, 우리는 7개. 세종 7개. 거기. 근데 저 여기 오니까 저 여기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한 남부 지역을 섬겼어요. 저는 남부 지역을 섬겼는데 여기 남부 지역 섬겼을 때 또 누구야? 김영준 이름도 남부 지역은 아니었지만 학생이었어요. 우리 저기 목사님 그때도 학생이었고 저는 조상이에요. 조상. 제가 보니까 저기 저 대학부가 조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지역에서 10년 있다가 제주로 갔어요. 제주로 17년 됐어요. 17년 됐는데 우리도 캠프 이렇게 서울지부 캠프 하듯이 우리도 캠프 계속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지부 캠프도 우리 했어요. 그때 왔을 때 승민 목사님이 막 찬양하고 저 그때도 기억하는데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오늘도 제가 눈 와가지고 한 2시간 딜레이 됐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때는 뭐 2시간이고 아니고 캠프 다 끝나고 갈 수가 없어서 최신영 목사님 우리 집에서 거의 일주일인가 이제 이렇게 하숙하듯이 살았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거. 근데 왜 캠프하면 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 오늘도 막 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캠프 현장을 막 가면 왜 이렇게 길가에서 모든 걸 다 저번에 캠프 남원 캠프인가 한번 갔는데 못 가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그 뭐야 남원역에서 한 몇 시간 한 잠을 잘 수는 없고 그래서 한 8시간인가 거기서 혼자 막 부흥회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여자가 밖에서 있어야 돼 어떻게 해?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꺾고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남원을 갔는데 왜 하나님 나는 갈 때마다 이렇게 차나 이런 것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꾸 딜레이를 시킨 거 그러니까 김선수 목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 평상시 기도를 하면 근데 내가 그때 좀 상처가 되더라고 약간 기도를 안 해서 이때 기도를 시키나 막 그랬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려면 내가 정말 보좌의 힘을 누리고 교회에서 보좌의 힘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보좌의 힘.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 문제와 이런 게 오지? 그냥 저는 갈등은 별로 없어요. 갈등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
황무지 같은 그런 현장들이 저한테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주. 아, 이거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구나. 우리가 남은 자이고 우리가 순례자이고 우리가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될 때 우리가 현장 24시를 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24.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현장은 우리가 이 현장을 어떻게 살려요? 노칼이 합쳐서 파라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37 살리는 아까 제가 말한 그 현장을 우리는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이 있어요. 부자의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가 캠프 중에 캠프가 13장 캠프, 1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10절에서 이렇게 15절, 그리고 19장 이렇게 8절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캠프 가기 전에 미리 시스템이 다 미리 묵상 기도할 때 모든 문이 열린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거 지금 13장, 16장, 19장 그 캠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 그래서 기도 캠프 위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도 24로 잡았어요. 이거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도 않고 기도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게 할 때 나는 행복자이지만 물론 제가 서론에서 다 말을 해버렸지만 물론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는 나의 틀을 바꾸는 24힘 나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문제와 이기 이런 거 당하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짜증부터 나요. 제명에 살지 못해요. 저는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요셉이 제명에 살 수 있었겠어요? 7명 레멘트들이 제명에 살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려면 뭔가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 내가 정체성이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행복한 사람.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제가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고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뭔가 있어야 되고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 좀 성공이 돼야 되고 이거 깨트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저는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하나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누리는 그 캠프 정체성 캠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24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나는 행복자인데 이걸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 이게 하나님과 나와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 뭐예요? 나중심이죠. 나중심. 제가 말한 것처럼 나중심인데 이거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갖고 나중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많이 들었어도 뭐 사건만 딱 일으키면 나중심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저걸 붙잡았지? 어떻게 저걸 알아냈지? 나는 기가 막힌 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중심이야. 창세기 3장 아주 여기서 고상하게 말을 해도 실제로 딱 문제만 딱 보잖아요. 나중심으로 싹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와 그게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건데
그거와 싸우는 게 내면 전쟁을 하는 게 묵상이에요. 내면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기도 전혀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른 기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속에서 부르고 끄는데 부르고 끄는 것부터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하는 거 계속. 나부터 결박기도 하고 창세기 3장 나의 상처 6장 11장에 그 저는 11장이 너무 저한테 컸어요. 이렇게. 나는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교장 선생님 딸로 태어나가지고 돈 없어도 살고 막 돈 전 돈 없어도 살겠더라고 이렇게. 아유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 그 자존심 상해. 돈 때문에 산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 내가 그런데 명예가 없다는 건 너무 이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누가 나한테 다른 사람은 다른 거 건드려도 괜찮은데 저는 명예심을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이 속에서 쟤를 죽여버려 막 할 정도로 속에서 근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속에서는 죽여버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근데 겉으로는 전혀 안 그렇죠. 왜냐면 교장쓸 딸이잖아요. 그냥 잔잔하게 그래서 속에서는 그런데 와, 그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교 의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갖고 아 얘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막 이런 이게 저는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녔는데 이걸 꺾는 게 기도예요. 계속 이게 안 꺾이더라고. 계속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의 흐름과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하고 고수가 됐다고. 전도사님 고수가 됐네요. 왜냐면 옛날에는 화도 잘 그런 거 좀 괜히 그런 거 건드리면 전도사님이 막 헐크가 돼가지고 아니 별거 아닌 것 같고 헐크가 돼서 그러네. 나는 그게 나는 돈도 괜찮은데 그 자존심 건드리면 난 내 생명을 건드리는 거야. 막. 나는 자존심 건드리 내 생명을 건드리 여러분 내 생명을 건드리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나의 영적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 이거 가지고 화낼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 근데 그 사람한테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이 힘든 그게 영적 문제. 죽을 것 같이 힘든 거가 뭐가 영적 문제.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게 이게 상처잖아요. 우리가 걸림돌이 상처예요. 상처는 아 우리 모르잖아요.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저도 영적 문제자하고 다락방을 오래 했는데 어휴 저 욕이 나올 정도로 막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치유가 안 돼갖고 막 욕이 나오려고 근데 그렇다고 내 욕을 다락방 가갖고 내가 욕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내가서 야 이게 너나 나나 똑같다. 나는 사역자지만 너나 나나 정신병 똑같아.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 정신병이 아주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 그 같은 수준이거든요. 아주 깨끗한, 아주 아주 깨끗해갖고 이렇게. 그런데 아주 더러운 사람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반대로 만나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까칠한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만나요. 근데 까칠한 사람한테 우리는 아유 너 영적 문제 많구나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 깨끗한 사람이 막 더러운 사람한테 너 영적 문제 많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 그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술 하나도 안 마시거든요. 술도 안 마시고 저는 바른 생활을 아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술을 마시고 막 개차반으로 막 그 자기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어떻게 저런 스타일 내가 저런 스타일하고 내가 어떻게 했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적 수준은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 남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이렇게 그런 거나 그냥 지만 알고 막 가는 그런 스타일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보잖아요. 자기 입장에 봤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거의 상처, 이 부분을 각자 상처가 틀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처 부분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읽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하셔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편집되고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며 유일성. 그렇다면 유일성을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유일성에 우리가 설계,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저는 이 재창조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중간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날 재창조하셨구나 그걸 그러면 감사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좀 기분 나쁜 간증이지만 저를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그럼 진짜 기분이 나쁜 거야.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아휴 정말 전도사님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아휴 아니 왜냐면 진짜 살아계시는 게 너무 간섭을 막 철저하게 내가 못하니까 저 품필도 막 저는 막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그 뭔지 삶 속에서 이렇게 뭔가 통장 정리하고 뭐 어디 가서 세금 내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나도 못해요. 세금도 내고 뭘 해고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저는 디자인과 졸업해 디자인과를 나와서 오로지 디자인하면 거기 그 전문가의 기질이 있어요. 전문가의 기질. 그리고 저는 전문가의 기질이 있어서 그쪽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도 되게 잘해요. 그쪽은. 근데 잘하는데 한쪽은 너무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하는 거는 별로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밥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 밥 잘하거든요. 저 그런데 사람들은 밥을 못하는 줄 알아. 그렇지만 이런 부분 왜 내가 이 말까지 하는지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재창조인 오직 그리스도 일성 재창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어차피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뭐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그냥 아예 내려놓는 게 그리스도 붙잡는 게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뭐 아무것도 못. 그냥 지는 거기 조금 세상 지식 좀 알았다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 괜히 지 많이 좀 했다고 밑에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안 하면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막 이렇게. 저는 속에서 근데 그게 우리 옆에 사역자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막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도 막 그런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항상 제가 붙잡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는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붙잡아요. 여러분이 삼직의 그리스도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나를 신경질 내고 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을 저는 암송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그 마귀, 마귀를 제일 일찍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나한테 각인 뿌리 되면 모든 사람이 수용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재창조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내가 힘이 있으면 교회 살릴 힘, 교회 틀을 바꿀 힘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틀을 바꿀 수 있는 힘.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바꿔요? 잘 섬길 수 있어야 교회를 바꾸는 거죠. 저는 우리 제주 지역이 그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녹칼과 파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녹칼은 본교회를 우리 말하고 파라는 대학 전도학교를 말해요. 이것을 살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굴리면 여러분이 뭐 굴리면 해서 뭘 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잡아서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세종도 역할로 내가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선배님 목사님도 섬기고 모든 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저는 가가지고 제주도 가서 심부름만 했어요. 심부름. 저는 지금까지 심부름만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심부름 막 하고 났는데 시스템이 하나 딱 세워졌어요. 그 맨날 나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자가 한 명씩 딱 나타났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딱딱딱 나중에 근데 좀 세월이 길어요. 좀 길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를 다 살리는, 바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기 정말 이쁜 여학생 냅눈트가 있는데 막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들어도 내가 끌고 딱 가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잖아. 끌고 가려고 해도 기분 나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죠. 그런데 다 해결했는데 아주 이거 엄청 랩런트들이 저한테 맨날 저는 이제 초등 랩런트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됐냐고 막 저한테 따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예수님은 다 해결했어. 그렇지만 그 문제를 놓고 네가 기도를 해야지. 그 문제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를 칼을 달라고 했는데 칼을 주는 게 아니고 문제 네 뜻과 아닌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바뀌는 십자가가 내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 구원, 구원의 감격. 뭐 내 문제 해결자, 우리가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이게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 내 운전면허 안 따서 모든 문제 해결 안 되고 나 오늘 시험 못 봐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 아니고 이건 지 문제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이거 자기 기도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감람산 이게 그리스도라면 오직 그리스도가 그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일,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38 가지고 모든 거 살릴 수 있어야 돼요. 138.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의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교회의 걸림돌은 이게 내가 날 중심으로 하니까 나 하니까 어떻게 이게 사람 소리만 들린다. 사람 소리. 아니 난 교회 가면 거룩할 줄 알았어. 교회 가면 거룩할 거고 이 말씀대로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 딱 생기면 교회에서 막 거의 막 세상 중심적인 그런 말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렘넌트들이 막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랬는데 그 사람 소리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사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민지 아빠는 개를 너무 좋아해. 개. 저는 개를 너무 싫어해. 개 사람. 그런데 개가 그렇게 짖는가? 나만 보면 팍 짖는 거야. 근데 우리 민지 아빠는 평안해. 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개막 이렇게 막 하면 개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민지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아름다운 찬양 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어디서 막 듣는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 소리 막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그 저는 이제 가끔가다 우리 민지 아빠는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분적으로 낫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넓은 우리는 아주 콜라 뚜껑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못 담게 만드신 아니 하나님 축복을 담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393의 기도 속에서 이걸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393에서 예배와 삶 속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예배. 예배와 기도로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럴 때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에 저는 현장 살릴 힘 여기 이거를 간증하고 싶어요. 현장 살릴 힘. 근데 여기는 시스템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3시대 시스템. 저는 사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3시대 시스템. 이건 다 이제 여기는 다 서론적이고 3시대 시스템. 이제 오늘 저희 권사님도 오셨는데 저 권사님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주 지역에 캠프했을 때 5인 1조 캠프를 했거든요. 5인 1조 캠프를 했는데 그 5인 1조 캠프가 학생팀, 뭐 캠프팀, 중지자팀 이런 게 그리고 다민족팀 이런 팀들을 계속 5인 1조 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5인 1조들이 뭐냐면 교직원 팀 막 이렇게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살아남는 팀이 하나가 있는데 학생팀하고 중지자팀만 딱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이 부분이 다 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쭉 결국 제자만 남는 거예요.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시스템은 제자 마인드가 제자가 있어야 그 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지금 제가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대학사역을 걔가 다섯 살 때부터 대학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0살 됐으면 25년을 제가 대학을 밟았잖아요. 근데 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뭘 잘했을까요? 지금 나 올 때 어떻게 왔냐면 이 제주에 사람들 여기 사람도 많은데 우리 제주에 학생 딱 한 명 있고 사역자는 좀 있지만 가가지고 뭘 말을 하지? 나한테는 솔직히 근데 그 응답을 말하려고 하면 저는 여기 못 왔어요. 근데 응답을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저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제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 제자가 목회자 중심 강단 목회자를
강단을 아주 생을 거는 제자. 그러면 강단은 여기서 제가 말한 거는 노칼과 파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칼은 본교의 강단. 그리고 여기에 전도학교 이 강단. 저는 그거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부족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제가 17년 됐는데 지금 4학년이 4, 4, 16. 네 번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번 바뀌었는데 거기에 딱 앉아있는 자리인데 대학생들은 쫙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학 복음을 하겠어요? 이 교회에 목사님들이 기반이 돼서 이 대학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주 가니까 딱 그 소리부터 들은 거. 아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아유, 진짜 복음적이지 않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다고 해, 여기까지 온 것만 하고 거기 대학을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 그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 그러면 네가 그 말한 그 사람 네 체질은 바뀌었냐? 내 속으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속으로 우리 체질도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쓰시는 그 목사님이 배경이 돼서 우리가 대학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노칼 목사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런데 대학 복음은 중직자들이 해야 돼요.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들이 근데 이 중직자가 대학에서 키우는 중직자면 파워력이 엄청나요. 현장에서 큰 중직자는 파워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팀 전도를 할 때 현장에서 계속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에서 세워진 제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딱 갔을 때 1학년이었던 그 남자 학생이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면 17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장로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대학생이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대학의 마인드를 심으면서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대학을 후원하고 대학을 살리고 캠프할 때도 같이 가고 옆에서 경제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저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저 권사님도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저는 이제 제주 갔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저분하고 저는 막 땅받기를 엄청 했어요. 캠프한다고 땅받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다는 여신다 하면서 우리 요즘에 70지역 하면서 땅받기 엄청 했어요. 그래서 우린 다른 우리 그때 나는 거의 쫓겨나는 신세 저기는 거의 집이 팔리는 신세 막 너무 힘든 그런 환경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분이 원주에 살고 저는 이제 제주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저분은 원주에서 이제 갑자기 이런 대학 그 캠프가 있었는데 저분이 대학 그때 나 같이 있을 때 대학 마인드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대학에 딱 하더니 자기가 이렇게 후원자가 돼서 이렇게 대학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지만 파라 현장에 중직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파라 현장을 생을 걸린다는 중직자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저분은 이제 전체 캠프팀을 이렇게 돕고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뭐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제 결단을 자기가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 거기 있는 그 학생이 중직자 돼서 지금 모든 살림을 다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제주도 오면 강사님들 풍성하게 대접해요. 맞죠? 풍성하게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모든 시스템이 대학생 딱 한 명이야. 헌금도 안 해. 근데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게 뭐야? 중직자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 렘넌트는 미래예요. 왜냐면 그 렘넌트였을 때 걔도 그 렘넌트였을 때는 막 뺀질뺀질뺀질하고 그냥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됐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다 저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질 때 대학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가지고 뭐 대학복음화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관되고 이렇게 저는 사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라. 렘넌트들은 지금 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살도록 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달란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직자들이 붙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직자들이 붙어주려면 여러분이 졸업해서 후원을 하고 여러분이 네 그래서 막 애들은 여기서 아까 이거 사회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사회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걔 딱 졸업하면 저 그만둘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럼 여기서 졸업할래?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너 그럼 넌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가장 1순위가 누구야?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너 가장 1순위가 예수님인데 너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너 그러면 1순위인데 너 학교에서 기도한 적 있어? 대학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 없어요. 근데 1순위야? 그래서 그랬더니 아 1순위래. 그래서 아 그러면 너 이제는 그러면 이름 적어놓고 애들 기도한 적 있어? 혼자서 이렇게 우리 김성수 목사님처럼 가가지고 막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없대. 그래? 근데 1순위야? 이렇게 하니까 근데 1순위래. 왜? 자기 체질이 안 막 자기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렇대.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저 1순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렇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맞아요.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야.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맛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아, 미안하다 그랬어. 내가 그 맛을 못 보여줘서 난 여기 와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한참 저도 막 집중할 때는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놓아질 때가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어느 순간은 다 놓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해서 3시대의 시스템 속에서 했을 때 2, 3, 7 나갈 수 있는 힘과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7천, 5천 종족에 이게 되어지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5천 종족 왜냐면 제자만 키우면 되니까. 그래서 2, 3, 7 빛 우리가 이만대학 우리는 7대학 여기는 100대학이 있지만 이면대학을 향해서 쫙 하고 우리가 실제로 나의 지역 그래서 이건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하고 나의 구역, 나의 70지역을 찾아요. 나의 70지역, 나의 70제자 이건 너무 평생 나의 70제자 근데 사실 70제자를 품지만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붙여주면 그 얼마나 그래서 70제자 찾아 저도 그냥 어쨌든 이걸 내가 어떻게 70제자를 하지 했는데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한 명 하면 그 제자가 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비량 선교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너무 풍성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없어요. 근데 너무 풍성해. 우리 엄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거 보고 살아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더라고 살아계시네요. 엄마만 좋아하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좋아하는데 내가 믿냐 안 믿냐 그거지. 믿냐 안 믿냐 그거지. 그래서 아, 엄마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네가 그냥 근데 요즘에는 자기 기도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뭐냐 방향을 맞추는 기도이지 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 맞는 그 70제자 그럴 때 70종족 70나라. 사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지금 너무 많이 했죠. 제가 몇 시까지예요 원래? 몇 시까지예요 메시지가? 아니요. 왜냐면 저분 10분 내가 간증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 해버려. 나 40분만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 그래서 결론은 좀 지어야죠. 그래도 결론은. 내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자로서 내가 행복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행복한 그걸 할 수 있도록 삼오늘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삼오늘이 전부예요.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결국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도 그냥 말씀 기도 전도예요.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서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살 수 있도록 현장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이렇게 잠시 인사해도 돼요?